하나증권 제77회 한국 테니스 선수권 대회 TBN 스포츠. 심장 박동 소리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코리안 좀비가 함께하는 최승욱 선수가 먼저 입장합니다. 목소리를 확인시켜주면서 입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치우 루언입니다. 세 번째 경기 프라이급 준결승 매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치우 루언, 대한민국의 최승욱 선수입니다. 16승 8패 24살, 173cm 산타 스타일의 치우 루언이고요. 5승 1패 25살, 168cm MMA 스타일의 대한민국 최승욱 선수입니다. Fighting out of Seoul, South Korea, Sun Guk Choi. 꿈의 무대로 한 발 더 다가서기 위해 승리를 원합니다. 최승욱 선수입니다. Fighting out of Chengdu, China, the Tibetan Knight, Chu Lu. 중국 내 플라이급 랭킹에서 탑10에 근접해 있는 상승세계 치우 루언입니다. 최승국 선수가 뭐 준비한 전략은 카프킥으로 상대방을 공격한 이후에 상대방의 데미지가 누적이 되면 거기서 이제 카운터 타격과 택단으로 준비해 왔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본인보다 신장과 리치가 긴 사우스포의 타격가가 저런 식으로 스텝과 킥이 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네. 지금 현재 최승국 선수가 뭐 준비해 온 게 그러니까 장신의 사우스포인 만큼 들어가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끌어들여서 경기 중에 편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전략을 들고 나온 거거든요. 네. 바디킥 좋았습니다, 최승국. 가다로운 상대를 일단 파이팅을 좀 풀어가고 있는 자, 택당. 최승국 먼저 택당 시도해봤습니다. 다시 빠르게 백스텝. 자, 부딪혀보면서 클린치 싸움, 또 상대의 클린치 능력도 좀 체크해볼 시간이 있었고요. 헤드킥 막아내는 치우리온. 근데 역시 뭐 치우리온도 역시 전적이 많은 파이터답게 굉장히 침착한 초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초반에는 최승국 선수의 그 활발한 움직임에 좀 약간 당황하는 듯 했는데 이후 침착하게 본인의 타격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네. MMA 이 경기 경험 측면에서는 역시 치우 루언이 더 앞서 있습니다. 네, 경험은 거의 뭐 두 배를 넘어서 거의 세 배 정도까지 맞습니다. 차이가 나니까요. 24경기와 6경기고요. 네. 자, 5승 1패를 기록 중인 최승욱입니다. 지금 엄밀히 말해서 최승국 선수가 지금 치우루언한테 걸리는 타격이 없다 보니까 네. 지금 이제 최승국 선수의 손을 좋았어요. 커가 좋았습니다. 최승국. 자, 타이밍 좋았습니다. 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는 모습이 있었고요. 다시 헤드킥 시도한 최승국. 택당 시도. 택당 좋았어요. 성공했습니다. 최승국. 자, 백쪽으로 돌아섭니다. 최승국. 수명. 자, 뒤쪽에서 오른 팔을 들어 메고 있는 치우루언이고요. 10초 나 안쪽에 1라운드. 자, 그래서 지금까지 상황을 봐서 1라운드는 아무래도 좀 최승국 선수한테 좀 길거든요. 네. 인상적인 오른손 펀치도 있었고 택다운도 있었습니다. 자, 조금 더 전진해보는 치우루언이고요. 1라운드 통해서 치우루언은 본인이 케이지 중앙을 내주면 안 된다는 걸 지금 알았어요. 네. 빠르게 사이드 스텝을 활용하는 최승국. 앞선 터치. 치우 루언도 1라운드보다는 좀 좌우 움직임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따라붙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최승국 선수가 1라운드 때 좋은 공격을 생각하면 치우 루언이 들어올 때 네. 카운터 공격이 좋았거든요. 그럴 만큼 치우 루언이 지금 치우 루언 오른손 좋았어요. 네. 오른손 카운터 통했습니다. 치우 루언. 최승국도 그런 카운터를 잘 집어넣었던 타이밍을 한 차례 잘 잡았었기 때문에 2라운드 그런 부분에 활용 필요해 보이고요. 클린치 싸움을 걸고 있는 최승국 선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치우 루언도 케이지 중앙 싸움을 같이 강하게 가져가면 근거리가 만들어지고 그 상황에서 최승국 선수가 그래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최승국 택다운 성공합니다. 1라운드에 이어서 2라운드도 한 차례 만들어냈습니다. 아까 지금 최승국 선수의 움직임을 굉장히 이제 칭찬을 해주고 싶은 이유가 그러니까 치우루언이 나오는 그 움직임에 맞춘 그 맞춤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요. 네. 아, 지금도 치우루언이 케이지 중앙 선점하고 좀 인파이팅을 펼치니까 그 좁아진 거리를 역이용해서 택다운에 성공한 최승국 선수죠. 네. 정말 용기 있는 자가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네. 정찬호 선수의 경기 하이라이트를 보고 곧바로 무작정 서울로 짐을 싸서 왔는데 춘천에서 서울로 이제는 서울에서 그 체육관에 입성한 이후에 UFC 입성도 노리고 있습니다. 자, 그 싸움 다시 키 쪽으로 몰아보는 치우 루언이고요. 자, 지금 오히려 치우 루언이 좋은 자세를 잡아냈고요. 네, 돌려 세우는 최승국입니다.
자 오른쪽 겨드랑이 난자 한 파고 또 뒤쪽을 감싸 지고 있습니다. 또 한 번 택타운 성공 최승국. 자 이게 뭐 확실히 그래플링에서는 최승국 선수가 치우론보다 좀 더 위에 있습니다. 네. 역시 크리스타운에서는 벌써 세 차례나 최승 선수가 오히려 치우론을 압도하면서 그 라운드 또 한번 끌고 갑니다. 2라운드부터 치우론이 좀 더 전진 압박을 좀 강하게 펼쳤는데 이런 식으로 최승국 선수의 그래플링에 고전을 하면은 또 전진 압박을 펼치기 좀 힘들어집니다. 네. 자 이제 최승 선수가 만약 치우론을 제압한다면 박현성 선수가 키우람 선수와 준결승전을 펼치기 때문에 대한민국 선수 간의 결승전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상위 포지션의 최승국. 자 저기서 손 밀어내면서 크로스피스 잘 만들 수 있습니다. 시도하는 최승국이에요. 자 크로스피스 자 치우론도 그 라인도 돌려냈고요. 네 다시 밀면서 들어가는 최승국입니다. 아 지금도 좋았어요. 순간적으로 떨어졌을 때 상대방 밸런스가 무너졌어요. 저런 식으로 밀어내면 또 손쉽게 넘기면서 탑 포지션 점유할 수 있죠. 파운딩까지 그라운드 컨트롤 타임도 늘려가고 있는 2라운드 최승국 선수입니다. 머리 붙이면서 일단 공간을 주지 않고 있는 최승국.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치우론이 뭐 직전 경기 승리를 했어도 그래플링의 약점은 분명히 드러냈었거든요. 네. 그 약점을 잘 파고들고 있는 최승국입니다.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1분 안쪽의 2라운드. 자 지금 다리 살릴 만큼 좀 힘을 실은 파운딩도 넣을 수 있습니다. 지탱을 하면서 오른손 파운딩 시도했던 최승국. 다리 한 발 세우고 한 발 세우고. 네, 그래서 한 발을 세우고 활용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한 발을 세우라는 게 한 발을 살리게 되면 좀 더 허리를 살리면서 강한 파운딩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좀 더 인상적인 공격을 펼치라는 주문 같습니다. 네. 자, 몸을 틀면서 등을 내주는 치우론이고요. 자, 스펙적으로 이동하는 최승국. 자, 지금 정찬 선수가 얘기하는 건 지금 중심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두 다리 다 훅을 뛰면은 치우론이 일어났을 때 중심이 높아져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걸 또 듣고 최승국 선수가 두 다리 훅을 다 낀 게 아니라 한 다리 훅만 꼈죠. 아, 작전 수의 능력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10초 마운트까지. 네, 또 한 번. 1라운드 포지션을 지켜가는 최승국입니다. 자 아무래도 2라운드는 이렇게 끝이 날 것 같고 지금 뭐 전체의 경기 흐름을 봤을 때 급한 거는 치우루원입니다. 네. 그런 만큼 3라운드 때는 피니쉬를 노리고 강하게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또 그 점을 역으로 활용할 수 있는 또 유리한 고지를 먼저 선점한 대한민국 최승국 선수입니다. 아직까지 이렇다 할 뭐 득점까지 가지 못하고 있는 치우루원 선수입니다. 왼손욱 최승국. 아 지금 좋았어요. 택다운 시도에서 거리가 좀 멀었었는데 바로 상체로 올라오면서 펀치를 던졌던 최승국 선수죠. 네. 아 치우러는 이제 좀 더 공격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자 변칙적인 사이드 킥을 보여줬던 치우루원이고요. 네. 아, 최승국 선수가 지금 아웃파이팅 펼치니까 빠지는 길목에 일부러 유도를 한 다음에 훅킥을 던졌던 치우루원입니다. 네. 킥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될 최승국 선수입니다. 치우루원 입장에서는 피니쉬를 위해서는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다 보면 저런 식으로 택다운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네. 택다운을 한번 시도해봤던 최승국 선수고요. 네, 최승국 선수 입장에서는 넘기지 못하더라도 저렇게 택다운 모션을 보여줬던 게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1분 30초 남았습니다. 완벽하게 3라운드도 가져갈 생각일 수도 있어요. 네. 다리 쪽을 공략해봤습니다. 택다운 시도. 막아내는 치우론. 지금 최승국 선수가 택다운을 실패하더라도 바로 상체를 올라오면서 펀치를 던지는 거 저 움직임을 준비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준비된 움직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3라운드까지도 잘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30초 안쪽입니다. 자, 치우론의 펀치는 닿지 않습니다. 자, 많은 페인팅 동작이 속임 동작을 좀 섞어보고 있는 최승국. 최승국 선수 움직임 정말 부지런하네요. 네. 자, 3라운드 아주 가득 채운 움직임이고 왼손 바디 쪽 몸을 틀면서 일단은 빠져나왔던 최승국. 좌우로 크게 움직여봅니다. 자, 지금 뭐 전체적인 상황상 급한 건 치우론인데 오히려 최승국 선수가 활발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3라운드까지 종료됐습니다. 마지막 킥 이후에 서로를 안아주고 있는 치우론 그리고 최승국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최승국 선수의 체력 상태가 오히려 더 좋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많은 양의 또 스텝을 밟고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줬던 최승국 선수고요. 네. 자, 하지만 이 왼손 안면을 좀 허용했던 모습이 있었고 3라운드도 이런 모습이 한 차례 있었는데 자, 하지만 최승국 선수도 인상적인 타격을 꽂아 넣었습니다. 이게 치우론의 가장 All three judges score the contest 29-28.
for the winner by unanimous decision. 만장일치 판정승. And now advancing to the road to UFC flyweight finale. 승! 네! 결승행은 바로 최승욱 선수의 몫입니다! 자, 역시나 뭐 제가 앞서서 경기 전에도 최승욱 선수가 준비한 전략을 말을 했잖아요. 네. 그 전략을 그대로 이행을 하면서 만장일치 판정승을 거머쥔 최승욱입니다. 네. 정찬서 선수의 폼을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최승 선수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The finale. What does it mean to you to represent Korean Zombie and all of South Korea? 일단 그 승리하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요. 이제 이번에 이김으로써 결승에 진출을 하시고 코리안 좀비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플라이급 경기를 치르실 예정인데 그게 승국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꿈에 한 발자국 더 다가온 것 같습니다. I feel like I made a step forward, step closer to my dream. 네, 간단 명료하게 강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Talk to me a little about what Boom was showing you out there. I mean, the very difficult to try to close the distance on someone who's looking to land those kicks. Talk to me about the game plan and the looks that he was showing you in terms of you getting your grappling going. 일단은 상대방이 킥이 굉장히 위협적이어가지고 거리를 좁히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비해서 게임 플랜이 뭐였는지 하고 그래핑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들어갔는지. 게임 플랜은 이제 상대 뒷손 뒷발이 날카로워 가지고 그거에 맞게 저희 팀원 그다음에 산성형이랑 준비했고요. 시합이 이제 그대로 똑같이 나와 가지고 조금 잘 풀린 것 같습니다. I was very aware of the sharp counter left hand and the counter leg kick. Left 네, 작전 수행 능력에 so 일가견이 있다는 부분 또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까 뭐 전략도 잘 짰고 그 전략을 잘 수행한 최승욱 선수가 승리를 거둔 경기였죠. 네, 그 수행 능력은 이제 결승의 결과까지 이어졌고 최승욱 선수의 표현대로 이제 꿈의 무대까지 단 1승만을 남겨주게 됐습니다. 29대 28 세 개 불렀을 때 자기가 승리할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는지. 솔직히 긴가민가 했습니다. Actually, I was 저는 알고 sure. 있었습니다.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상대분들도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Welcome to the finale. 만장일치 판정승으로 승리를 따냈습니다. 최승국 선수가 이제 결승으로 올라섰습니다. 자, 바로 키우람과 박현성 선수의 승자와 이제 결승을 치르게 될 최승우 선수고 본인이 꿈꿔왔던 UFC 데뷔전까지 1승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